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5일 월요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 혹시 오늘 우리 이프로님은 머리 감고 나오셨나요? 마뉴팍투라랑? 네. 저는 머리는 자주 감아요. 이제 마뉴팍투라라는 이름이 머리 감다라는 뜻의 대명사죠. 너 마뉴팍투라 했니? 이제, 뭐 이렇게. 네, 보통 명사가 예. 이제 된다는 거죠.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와 함께 너 마뉴팍틀래? 뭐 이런 질문한다고 합니다. 마뉴팍틀래? 요까지가 이제 우리 이프로님의 개그의 그 상한선입니까? 상방에 상방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죠. 물론 상방 이렇게 그나마 있는 분은 좀 낫고요. 이분보다 더 심각한 분이 있죠.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은 하방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 서초 WM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나저나 정프로님 네. 그 세미 형님들한테 다 넘기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세미? 네. 어떤 세미? 전 세미 김세미. 아. 그렇죠. 네, 다 넘기기로 하셨는데. 아, 제가 왜 또 나왔냐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근데 그 두 네. 형님들 진짜 재밌는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왔는지. 네. 그 빅사이즈. 빅사이즈 너무 재밌습니다. 콘텐츠도 좋았는데 네. 앞에 광고가 좀 길었던 모양이에요. 보다 다 나가셨다고. 아, 네, 근데 또. 그분들이 그 얘기하겠네요. 너보단 많이 나와. 저보단 많이 나오죠. 네. 우리 이제 빅사이즈도 아주 괜찮은 콘텐츠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들 한번 쭉 가볼까요? 예, 일단 오늘 뭐 중국 본토, 홍콩 다 휴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뭐 유럽도 휴장입니다. 휴장이 유럽도 많은데. 휴장이에요? 예. 오늘 이제 부활절이라서 휴장인데 그 본토는 내일은 열려요. 내일은 열리는데 내일 홍콩이 놀기 때문에 네. 홍콩 시장은 휴장하고 그럼 홍콩이 놀면 본토는 열리지만 우린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오늘 또 식목일이었는데 식목일? 예, 식목일인데 옛날에 놀았던 것 같은데 아침에 얘기하셨잖아요. 2005년까지 놀았죠? 정확하시더라고요. 네. 2004, 5년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안 놀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주 5일제가 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주 또 5일... 한번 민둥산이 돼봐야 정신을 차리겠군요. 이게 주 5일제도 재밌는 게 네. 공공기관이 2004년부터 전면 실시를 했고 은행은 2002년부터 실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 기업들 뭐 격주 휴무도 하고 이랬는데 주 5일제. 예, 그래서 학교는 네. 이제 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놀토라고 있어서 음흠. 노는 토요일, 학교 가는 토요일. 아마 조금 뭐 있었죠.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그 겪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식목일이 약간 지금 4월 5일이 나무 심기 안 좋답니다 우리한테. 왜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너무 늦대요. 아, 나무 심기에 심기가 너무 늦대요. 좀 일찍 심어야 된다는 거죠. 3월에 심어야 돼서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3월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식목일을 네. 아니 이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노냐고요. 빨간 날이냐고요. 만약에 이전을 하면 예.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공휴일을 추진은 하고 있대요. 아, 확실한 정말 겁니까? 이 두 분의 네. 의식 상태에 저는 좀 좌절합니다. 아니 노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으라는 날이에요. 일단 놀아야 나무를 심으러 가죠. 쉬어야 쉽지. 학교에 뭐 학교나 직장에 삽 들고 출근합니까? 아니 오전에 잠깐 씻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 이게 과연 여러분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오늘도 나무 심는 마음으로 주식을 또 심었거든요. 사과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아 안 돼요. 정프로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세상이 망합니다. 그 다음 날 심는 날 바로 이렇게
우리 말을 좀 몰랐습니다. 예. 자, 너무 저 실전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네요. 조심합시다 오늘. 그래서 네. 중국과 유럽은 휴장 있다. 네, 유럽 쉬고요. 바로 미국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어쨌든 아까 뭐 국가대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대표의 스트라이커 누구죠? 국가대표? 예, 그 이제 이동국. 아니 우리 글로벌 주식에서 스트라이커는 아 글로벌 주식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오늘 손흥민이 네. 오버헤드킥 동점골 딱 오늘 넣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겨우 동점 정도 오늘 한 10% 정도 오르는데 하방이 좀 뚫려 있네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쉽습니다 진짜. 예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테슬라 얘기가 오늘 뭐 고태봉 센터장님 와 진짜 주옥 같은 말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장문수 연구위원 네 오, 너무 멋진 비유를 했어요. 자 도요다 플러스 아람코 플러스 애플. 이거 어디 가서 써먹기 좋겠어. 이게 테슬라 잘 모르는 친구한테. 네. 야 테슬라는 말이야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아람코에다가 애플에다가. 어쨌든 그 테슬라가 지금 시간이 많이 오른 이유는 네. 그 1분기 판매량 네. 서프라이즈 나왔죠. 거기다가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이 좀 나와서 그거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저희 당사 김철중 의원이 좀 정리해 주셨는데 금요일에 분 편성표면이 금요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예고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이 18만 4,800대였고 생산량은 18만 338대였는데 예. 이게 이제 분기 신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들 뭐 16만 8,000대니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잘 나왔죠. 특히나 3월에 인도량 추정이 한 9만 5천대 정도 됩니다. 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는 분기 판매량 인도량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추정하는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3월 인도량이 9만 5천대면 한 역대 월간으로도 최대치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는 9월에 독일 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되고 4분기는 텍사스 공장이 또 가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100만 대 예상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해서 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도 3월 전기차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섞은 데이터인데요. 프랑스가 29,455대 발표했는데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뭐 281%고 전월 대비해서도 69% 늘었고 침투율이 16%가 나왔거든요. 예. 아 전체 100대 팔렸으면 16대는 전기차. 그렇죠. 예. 그게 작년 12월이 뭐 막판 할인이나 뭐 혜택이 몰아서 어마어마했는데 그거 빼고는 최고치였고요. 스웨덴도 발표를 했는데 스웨덴 침투율 37%. 야, 어마어마하죠. 스웨덴은 그럼 거의 석 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팔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독일, 영국, 노르웨이가 또 발표할 예정인데 네. 유럽은 뭐 정말 진짜 전기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분위기가 우리랑은 정말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그리고 한번 침투하기 시작하면 인프라가 같이 깔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빨라지는. 맞아요. 이게 곡선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어렵지. 예. 마중물 넣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 3인방도 4월 네. 1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 뭐 지난 목요일장에 약간 반영을 하긴 했는데 뭐 니오는 월 기준 최대치를 팔았고 샤오펑과 리오토도 올 1월 제외하면 최대치로 와.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뭐 200% 300%고 전월 대비해서도 샤오펑 리오토는 뭐 130% 113%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또 우리가 아직 남은 뭐 미국 시장 많이 보고 있죠. 이게 2월 판매량은 나왔고요. 한 34,127대. 이것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3%, 전월 대비 37% 늘어난 건데 지금 아직 3월이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아마 1분기가 10만 대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고무적인 거는 미국이 아직 보조금 정책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2분기 안에 네.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면 더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그 미국의 보조금은 어떠냐면요. 이게 트럼프 정부 이제 1년 차에 이제 제정을 한 건데 일단 연방 정부에서 $7,500를 주긴 합니다.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누적 판매가 20만 대까지만 줘요. 누적 판매가 1년에 아니요. 누적으로 그 2017년 트럼프 그 정권 1년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요 2018년에 이미 다 소진했어요. 지금 테슬라 차를 사시는 분들은 보조금 못 받고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근데도 1, 2등이 테슬라 모델 3 모델 Y고 회사당 20만 대 아닙니까? 회사당 네. 한 회사가 20만 대 팔면 그 다음부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네. 테슬라 말고 테슬라 2를 하나 만들어야죠 회사를. 근데도 많이 팔리는 거고 그리고 GM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20만 달러. 20만 달러. 네. 그러면은 7만 5천 달러, 아, 7,500달러인데 넘으면은 거기서부터 6개월간은 반 깎아서 주고요. 네. 또 6개월간은 거기서 또 반 깎아서 주고 천 얼마 주고 네. 그다음부터는 끝인데 테슬라는 완전 끝이에요. 그리고 GM은 지금 50% 할인된 걸 받고 있는데 다시 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그 GM이 또 3등이에요. 판매량이 GM 쉐보레볼트가.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지방 정부는 주 정부는 아직 주는데 그래봤자 네.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한 2,000달러 이 정도 주니까 크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럼 바이든 정부가 손을 보겠죠. 예. 일단 누적 판매 대수를 뭐 60만 대라든지 확 늘려줄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없애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캐시 포 클랑커스라고 해서 노후차를 교체하면 추가 아. 그 보조금을 유럽은 주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네. 아 미국 시장 열린다. 지금 항상 뭐 한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게 미국 시장이 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우리 저희 당사의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가 한 440만 대 정도 되는데 김철중 의원 통화해 보니까 이거를 좀 상향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1, 2, 3월이 너무 잘 나왔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작년에 320만 대 팔렸거든요. 전 세계? 전세계적으로 예, 전기차가. 근데 이게 왜 데이터를 유심히 봐야 되냐면 네. 이게 마냥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투자자분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업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데이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전기차에 대해서? 네. 약간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주가로 반응이 된 거고. 그 꿈만으로 가다가 네. 네. 테슬라에 대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도요. 왜냐하면 배터리 업체들도 네, 이래저래. 그 다 서로 만든다고 하니 네. 뭐 샤오미도 그렇고 네. 애플도 그렇고 선두주자의 프리미엄을 이제 후발주자가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걔들도 뭐 알아보고 들어오고 있겠지 네. 별거 아닌가 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뭐 어쨌든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뭐 업데이트가 나올 것 같고요. 금요일에 네. 좀 자세한 얘기 뭐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장희성 선임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요? 아, 어려운 걸 물어봐요. 아니,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오늘 안 가, 뭐 여러분들께 여쭤봤으나 오늘도 네. 그렇고 답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건지 아직 답이 안 나오시는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이제 아까 센터장님은 또 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걸리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댓글 적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테슬라가 독주를 해서 결국 파이널 그 결승선을 1등으로 끊어버릴 거면 네. 애플은 굳이 참석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건데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어서 들어오겠다는 건 네.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있었지만 삼성이 존재했고 예. 오포, 비보, 샤오미가 존재했듯이 당연히 먹을 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노키아나 모토로라처럼 기존 플레이어들은 망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애플로 치고 가는 게 만약에 테슬라라면 그건 인정하더라도 안드로이드 누군가는 나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로 생각하면 나는 삼성전자 정도 되지 않겠어라면서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 정도 포션도 네. 그리고 나는 오포, 비보, 샤오미 뭐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텐데 누군가는 모토로라고 누군가는 노키아가 될 테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비율 해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 전화기 업체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커가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죽이면서 파이가 커졌고 MP3 시장을 죽이면서 파이가 커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문수 연구원 말대로 이게 자동차 시장에서 에너지 시장을 죽이면서 들어오는 파이가 있을 거고 그런 이제 뭔가 플랫폼 AI 시장에 그런 파이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먹거리는 충분하다. 테슬라가 아무리 공고해도 애플이 있어도 삼성이 있었고 오포, 비보, 샤오미가 있듯이 그보다 훨씬 큰 시장이기도 하니까 네, 이 정도 네. 구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이프로님께서는 자꾸 이 정해진 미래의 답을 구하시는데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냐의 문제지. 우리는 어떤 답을 그 선택하냐의 문제가 달러를 아니에요. 투자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현대차가 이길 거냐 기아차가 이길 거냐는 질문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조기축구라고. 누가 이긴들 무슨 상관입니까? 정프로가 돈을 버나 2%가 돈을 버나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는 많이 묻어두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잘하면 좋은 거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돌다리 같지만 자꾸 2%가 두드려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정해진 미래가 있어서 그거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안타깝고 이게 아니고 현대차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1위. 네.
그리고 테슬라가 갑자기 무슨 사고로 아니면 심각한 결함으로 전체 판매량이 쭉 가다가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응을 잘하자. 이게 바로 정프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무너지는 것 같으면 빨리 팔고 한번 고 이제 주요 그 인사들 모셔놓고 예. 대본 없이 끝장 토론 한번 끝장 토론 테슬라 정기차, 정기차 끝장 토론 좋습니다. 그러면 네. 멤버들 한번 제가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 제가 오늘 조금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메인입니다. 예, ARM 암 비전 데이가 있었거든요. 3월 30일 날 있었는데 네. 암 비전 데이. 요새 참 데이가 유행이에요. 다 데이를 하는데 저희도 데이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데이는 우리나라가 먼저 아닙니까? 네. 우리가 먼저 했대. 데이. 무슨 100일 뭐 어쩌고. 네. 아니 저희 3프로도 데이 아 3프로 데이 해야죠. 뭐 쇼킹 데이 뭐 이런 거 해서 예? 뭐 무슨 방송국 인수 선언을 한다든지. 우리가요? 방송국을 왜 인수해? 아니면 이제 금지 데이 해가지고 네. 뭐 오늘 하루는 뭐 정프로님 개그 금지. 뭐 이 프로님 아. 질문 금지 뭐 이렇게 아니면 정말 뭐 종목대회 갖고 뭐 마음 편하게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다 그냥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난상 토론대 이런 그런 거. 날도 한번 네. 해보면 좋겠고요. 요 대의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네. 어쨌든 최근 반도체 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고 저도 참 반도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ARM 암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거든요. 왜냐하면 인텔이 지금 뭐 AMD한테 치이니 뭐 이래도 사실 인텔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는 암이거든요. 왜냐면 그 모바일 AP 시장을 원래 CPU는 인텔이었는데 모바일 AP를 암 기반 프로세서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네. 무너진 건데 빅 리틀이라고 해서 빅과 리틀 그러니까 이제 큰 거 작은 거 고성능과 저성능 저전력 거를 같이 프로세서를 넣어서 상황에 따라서 얘 썼다 얘 썼다 하면서 저전력을 맞춘 건데 결국에는 이게 인텔도 차세대 모델에서는 빅 리틀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결국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인정한 건데 그 비전 데이에서 네. 암 버전 9, 버전 9, V9를 발표를 했어요. 아키텍처 버전, 네네. 아홉 번째 버전. 이게 V8을 발표한 게 2011년이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 보니까 디지털 신호 처리, 머신러닝, 보안 기능을 크게 개선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기존의 모바일 AP를 잡고 있던 회사인데 이게 보면은 AI나 IoT 그러면서 전문 컴퓨팅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건데요. 이미 보면 애플이 M1칩을 그 ARM 기반으로 사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 노트북 CPU까지는 갔어요. 예. 근데 이게 PC 결국에는 서버까지 가는 겁니다. 얘네 목표가 애플 칩이 ARM 기반 칩이. 설계 칩들이. 그래서 이미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서버용 CPU 개발해 놨거든요. 예. 다 암 기반이에요. 그래서 뭐 AWS는 그레비톤 2라고 하고 MS 애저는 뭐 썬더 X3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메인 이슈는 암의 서버 CPU 네오버스라고 해요, 이름을. 이게 2018년 처음 선보인 건데 네. 이게 이제 버전 9에서 성능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조금 그 암의 위대함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암 네오버스 기반 설계 도입으로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지금 세계 1등을 차지했거든요. 아, 뭐 연산 처리 속도 이런 거? 예, 그래서 슈퍼컴퓨터 순위를 매일 500개를 발표를 해요. 예. 근데 그 후지츠랑 이화학 연구소에서 만든 후각구라는 게 지금 세계 1위예요. 후각구? 예, 후각구. 이름이 후각구예요. 2020년 11월에 최종 발표한 건데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2등, 3등이 미국의 서밋 시에라. 이건 IBM에서 만든 거고 기존에는 이제 서밋 1등이었겠죠. 4위가 중국의 이제 선웨이 타이오라이트라고 해서 중국계 4등, 미국의 셀레나가 5등인데 이건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6위가 중국의 테너, 뭐 7위가 독일, 8위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요. 이거 순위 왜 알아야 돼요? 이거 순위? 아 일단 그 암과 인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면 이제 그냥 여담으로는 500개 중에 중국이 212대로 1등이고 한때 중국이 1, 2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21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쓰는 게 166, 167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슈퍼컴퓨터나 서버용 CPU는 지금 인텔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ARM 기반의 그 서버용 CPU를 만들어서 네. 갑자기 후각구가 훅 1등으로 치고 들어온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 후각구가 그럼 얼마나 압도적이냐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당 연산 처리 횟수가요. 네. 44경 2000조회예요.
초당 44경 2000조.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뭐 감이 안 잡힌 숫자죠. 다른 애들은 서밋이 14경 8600조이기 때문에 2등이 한 3배 정도 높은 그 연산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초당 속도뿐만 아니라 보면은 무슨 뭐 산업 이용 능력, 그다음에 네. 뭐 빅데이터 능력, AI 능력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에서 후각고가 1등이에요. 이걸로 비트코인 좀 채굴하면 이걸로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뭐 몇백억 할 텐데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하면 비트코인은 PC방 컴퓨터로도 채굴할 네. 수는 있어요. 그래요? 안 남을 것 같은데. 아. 네. 어쨌든 여기서 네. 보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슈퍼컴퓨터 서버용 그 CPU 한 94%가 500위 안에 94%가 인텔 거거든요. 네네. 그 나머지가 이제 AMD 조금 있고 이 정도인데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그 서버용 CPU도 90%가 아직은 인텔이랍니다. 그렇겠죠. 10%가 AMD고. 근데 이게 지금 ARM 기반을 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ARM 기반으로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RM 기반의 자체 개발 그 서버용 CPU를 만들어 봤더니 이걸 잘 상용화만 시켜서 호환만 잘 시키면 서버를 그 운영하는 코스트가 30, 4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ARM이 서버용 CPU까지 가는 거는 네. 인텔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예요. 네.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죠. AMD도 자체 설계니까 예. X86 기반이라서. 그래서 보면은 뭐 지지난주인가요? 인텔도 대의를 해서 뭐 조금 네. 좋은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인텔도 결국 파운드리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X86 기반의 자기 고유 설계를 고객사한테 공개하기로 했어요. 인텔도. 인텔도. 그 우주인이 해서 아무도 몰랐던 그 설계를 네. 공개할 테니까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해라. 니네가 만들어줄게. 진짜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인텔은. 그러니까 ARM은 그럼 설계비를 받아요? 네, 라이센스비를 받습니다. 그 이용료, 로얄티 이런 것들을 네네네네. 받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그리고 ARM 기반도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거기다가 RISC-V 기반도 제조해주겠다. 이 RISC-V라는 거는 아예 무료 오픈소스예요. 예. 그래서 ARM의 좀 경쟁자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ARM을 가져가서 이게 완전히 그 설계를 독점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진영들이 좀 RISC-V를 키우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인텔이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ARM이 선전을 한다는 얘기는요. TSMC랑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겠죠? 시공사니까. 예, 왜냐면 계속적으로 설계 팹리스들이 많이 이렇게 커 나가게 되면 만들어줄 사람은 자기 둘이니까. 파운드리. 예. 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TSMC랑 삼성전자는 좋은 얘기고, 그리고 그 어쨌든 ARM의 놀라운 발전은 엔비디아에게는 되게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인수하기를 했으니, 근데 인수 효과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좀 험난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요 인수 허락 안 해준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중국이 해주겠어 이건데 중국. 영국, EU 이런 데서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 포함해서. 근데 네. 지금 미국 기업들도 줄줄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퀄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이거 미국에서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성명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반도체의 핵심적인 뭐 설계든 제조든 우리 지역도 우리 국가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반도체 안보.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EU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라도, 제조가 아니더라도. 딱 그건 아닌데 사실. 예. 딱 그 제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헤게모니를 다 이렇게 넘겨준다 보니까 얘네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네. 항상 중국은 고사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통과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 발표한 게 작년 9월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1년 6개월 정도 전문가들이 예상했고 엔비디아 목표는 올해 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가에는 전혀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주가에.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좀 덤이라 생각하셔도 된다. 투자자분들,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RM은 상장사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서 등장하는 히스토리에서는 엔비디아 등장했고, 네, 그렇죠. 애플, 그리고 AMD, 인텔. 예. 그리고 이제 삼성과 TSMC도 중요하고, 예. 또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아마존 AWS도 예. 자체 설계를 할 거고 그 설계는 가지가... ARM 기반일 것이고 그렇죠. ARM은 로열티를 받을 것이고 네. 그 설계도 들고 가서 TSMC나 삼성한테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것이고 인텔은 그거를 우리한테 주면 다 만들어줄게라고 할 것이고. 와,
인텔 하나만 불행해지고 나머지는 다 해피해지는 구도네요. 그게 이제 현재 상황. 예, ARM이 그걸 만든 거죠. ARM이 AP를 하면서. 근데 그게 지금 노트북까지 왔죠. 예. M1 칩으로 그게 PC로 서버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와, 인텔은 자기들도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되게 중요한 플레이어를 놓치고 있었는데 얘네가 딱 등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애플 컴퓨터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 애플의 맞아. 자체 칩이 적용되면서. 네네. 근데 애플 컴퓨터 안 쓰고 그냥 보통 용산 컴퓨터 쓰는 분들은 네네. 그 기술의 진보 효과를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인텔이나 AMD 칩이 바뀔 텐데. 그렇죠. 인텔은 계속 자기 거 고집할 거고. 네. AMD가 그 말씀하신 ARM 기술을 적용해서 만듭니까? 아, AMD도 X86 자기네 설계예요. 그러면 애플 컴퓨터 사기 전에는 그 ARM의 기술을 우리는 못 느끼겠네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근데 이거예요. 보면은 그 애플이 자체 설계를 하는 이유는 그 인텔 칩이나 AMD 칩은 예. 약간 그냥 걔네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최고의 성능을. 기성복 같은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맞춤복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이건 필요 없거든. 이런 게 있거든요. 한 100가지 기능이 있으면. 우리한테는 요거만 필요하거든. 예. 요것만 딱 해서 더 심플하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또 저전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애플이 자체 설계라는 것이고 서버형 CPU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딱 있으면 되는데 너무 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파는 거죠. 네네. 인텔과 AMD는. 그래서 인텔도 그럼 아예 우리가 소스코드 공개할 테니까 니네가 필요한 것만 설계를 하면 만들어줄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력 소모나 아니면 성능의 최적화나 이런 게 애플이 만든 M1으로 쓰는 노트북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네. 일반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면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그런 거에 답 되겠죠. 뭐 배터리 소모나 이런 거에서. 네. 삼성이나 LG가 노트북용 칩을 별도로 ARM 보고 설계해줘 한 다음에 만들어내면 그런 게 그 기반으로 자기가 설계를 해야죠. 또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런 네. 능력이. 네. 아니면 그 현재 나와 있는 기성복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이제 맞춘 방법도 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LG나 뭐 삼성 같은데 노트북 만드는 데 있어서 굳이 완전히 색깔 다른 노트북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애플처럼. 네네. 자, 그러면 오늘 ARM 관련된 설명은 요 정도까지 네.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귀에서 지금 피가 나는 것 같다고. 제가? 예, 귀가 왜 이렇게 빨개지냐고. 아, 귀가 빨개요? 예. 아, 그래서 얼른 저 너무 열병 토한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면서 예. 얼음찜질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귀온도 좀 식히시고요. 잘 본인은 잘 모르시죠? 네, 네. 지금 알았어요. 말씀하시니까 아, 알겠네요. 네. 개그맨 중에 신동엽 씨가 그렇게 된다고. 아, 좀 야한 얘기 하실 때 그런 얘기를 좀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귀가 매우 섹시해지신 우리 장유성 선임 매니저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